자, 근데 마지막 우리가 언론에는 안 나오는 인물들의 진짜 정보, 인물 흑역사를 들어야 될 시간인데, 오늘 민국장의 옥성 뉴스 너무나 재밌었어. 좀 부담되겠는데? 부담 많이 됩니다. 네. 준비한 아니, 오늘 인물을 보니까 상당히 네. 재밌는 자, 인물이에요. 업다운 인물. 네. 자, 어떤 인물을 준비하셨는지? 먼저 업다운에서 다운은요. 다운. 바로 정몽구 현대자동차 몽구. 그룹 회장이 되겠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금싸라기 땅을 그렇죠. 얻었던 업 아니에요? 그런데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아, 읽지 말고 그거를 이제 10조, 이게 좀 금액이 많잖아요, 좀. 예. 10조, 10조. 정확히 10조. 10조 5,500억. 도대체 10조란 돈은 네. 어디서 이게 어떻게 원래 생겨먹은 거예요? 10조. 감정가가 3조 3천 정도. 3조 3,460, 3조 3,346억 원. 아, 너는 뭐 돈이 크니까 읽기도 힘들어. 천 단위만 해, 예, 그냥. 3조 3천. 3조 3천이었는데 10조에 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마어마한 배팅에서 승리를 했다. 엄청난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최다 실제로 일색이었어, 처음에. 그렇죠. 실제로 지난 한 달간 1,100건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난 일주일간 609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누구에 대한? 그 정몽구 회장에 대한. 오. 그만큼 지난 한 달,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간 엄청나게 그 버즈가 됐던 아니, 거죠. 그러면 업된 인물 아니야? 업된 인물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왜이 정도까지 배팅을 했느냐. 그거 나도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 일설에 의하면 그러면서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찬양 일세 기사가 나오다가 며칠 뒤에 이거 현대차 그룹 엄청난 큰 실수한 것 같다. 삼성에서 이제 붙었었는데 삼성에서 실제 쓴 금액은 얼마가 안 된다. 4조 얼마를 썼다고요? 4조 6,700인가? 그렇죠. 그 정도로 썼는데 감정가의 3배를 썼다는 건 이거 그렇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감정가가 3조 네. 3천이면 4조 7천 정도면 마더리 탄데 3배면 10조. 너무 부풀렸네. 배팅을 그렇죠. 세게 했죠, 지금. 너무 세게 하면서 승자의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흐름이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그 인수전에 승리를 했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빠르졌어, 한마디로. 그렇죠. 이때 빨아주는 기사의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 통큰 경영이 성공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기사를 보면은 왕 회장 밥상머리 교육에서 나온 현대차 통큰 배팅. 진짜 악권이 네. 이거는 진짜 용비어천가다. 근데 대박.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은 그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께서 가족들이랑 항상 아침밥 같이 먹었대요. 밥상머리 교육. 그렇죠. 그러면서 식구들은 같이 밥을 먹어야만 우리가 힘을 내면 살수 있다. 그래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뿔뿔이 모여있는 현대 직원들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10조를 주고 샀다라는 거죠. 그거를 기자가 기사에 쓴 거예요? 예, 맞아요. 진짜? 그는 평소 진짜? 가족은 함께 할 때가 좋은 것이라며 자주 읊조린다는 소문이다. 그러면 네. 거기는 그 구내식당이 한만 명이 동시에 밥을 먹을 수 그래서 있는 구내식당을 만들겠네? 현재 서울시 소재 현대차 그룹 계열사는 30개사이고 소속 임직원은 18,000명에 달하지만 양재 사옥 입주사는 4개사에 불과하고 근무 인원도 5,000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정말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일하자. 그래서 10조를 썼다. 야, 거기 식당만 네. 입찰받아서 들어가도. 그래서 이런 정 회장의 의지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배고파 나는. 입찰 보증금으로 1조 원에서 1원 빠진 9,999억 9,999만 9,999원을 냈다. 자신의 이름에 있는 구자를 12개나 연이어 써냄으로써 한전 부지가 자신의 뜻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게 기사입니다. 꿈보다 해석이네. 네, 그래서 이 이제 모 뉴스사의 기사인데 정말 이 기사 쓴 기자 정말 너내 후배였으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아요. 일부러 안할 거예요. 어떻게 됐죠? 내가 밥 사줬을 거야. 야, 힘들었을 거야 사실, 진짜. 이거 내가 이거 한마디 할까? 하지 마. 안돼 이제 됐어요. 지금 저기 연관 매체라 하면 안 돼요. 이미 형이라면 이제 이 아니, 형은 다당이 됐어. 영화와 관련해서 네. 네, 이상호 감독한테 들은 얘기인데 욕 들어가냐고 아. 뭐 언론사에서 그렇게 계속 물어본대. 욕이 실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네. 직접 극장에서 확인하실 것 근데 사실 아까 이상우 기자께서 용비어천가를 말씀하셨지만 원래 용비어천가 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용비어천가는 그 절대 왕정 시스템에서 신하가
이 왕들을 구슬리면서 선정을 베풀러 살살 꼬시는 거거든요. 아이고 폐하 중국에 있는 저 왕은 저렇게 이런 문물을 숭상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됐어요 폐하 이러면서 폐하도 그렇게 하셔야죠 하는 거지. 그렇지. 이런 기사에다가 용비어천가라는 걸 대입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조상님 욕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하신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안 읽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대그룹 무슨 현대기아차 그룹 홍보실에서 그런 자료를 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 같은 기자가 네. 좀 저런 기사를 썼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진짜. 근데 그 사실 그 10조라는 금액이 상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삼성을 따라잡겠다라는 게 정봉호 회장의 보관이다라는 것은 얼핏 이해가 되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재계 1위와 재계 2위의 그룹이 싸우면서 서로 경쟁하는 건 맞죠. 그게 자본주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위가 1위를 따라잡기 위해서 하는 게 강남에 땅 사는 거야. 아 너무 슬픈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서 정 회장이 했다라고 전해지는 말이 이거 나라 땅이니까 네. 사주는 게 뭐 국익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캐나다에 저는... 지금 뭐 방문했던 박동이 네. 한캐 FTA를 네. 하면서 네. 우리 1차 산업은 울고 차는 웃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사실 캐나다와의 어떤 그런 한미 FTA를 앞두고 나름대로 뭐 성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삼성 쪽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는 이게 엄마랑 딸은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땅을? 그렇죠. 왜냐면은 그 엄마랑 딸 같은 경우는 그쪽 호텔이라든가 외식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굉장히 가장 가치가 있죠. 가장 가치가 있죠. 코엑스 쪽 기반으로 한 맞은편에다가 바로 대규모 어떤 외식 호텔을 아주 거기가 좋아요, 진짜로. 근데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 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전자를 땅 파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메리트가 네, 없죠. 이재용 입장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여하튼 지는 인물 그래서 정봉주 여러 가지로 네,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가장 좀 충격받은 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 45%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그렇지. 어? 10조를 땅 사는데 샀어? 이거는 뭐 세계사 쪽으로 유례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뭐지라고 이제 멘붕에 빠진 그래서 거예요. 국제적인 소송 뭐 가능성도 점점 네, 그런 이야기도 나고 있고요. 같은 건 좀 지켜봐야 돼요. 제가 또 뭐 갑자기 기억난 게 뭐냐면은 그 한정 땅 부지 건너편에 단독 주택 큰 빌라 사는 집 딸이랑 제가 연애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집 애가 걔가 그렇게 부잣집 딸인지 몰랐어요. 아니 왜 이 타임에서 아 근데 갑자기 한정 그 여인이 생각나. 왜냐면 아 거기 땅값 진짜 오르겠다. 더 부자 되겠네. 그냥 걔랑 사귈 걸 결혼할 걸 막 갑자기. 아 근데 우리 김 대표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방송도 아, 공중파에서 나가서 불러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오마이 TV. 뉴스타파, 뉴스타파 출연료도 안 준대요. 국민TV, 국민TV, 국민TV도 현재 출연료 없어요. 아, 모발뉴스. 여러분, 우리 김 대표 많이 도와주. 어떻게 도와야 돼, 김 대표를 우리가? 그냥 안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연락하지 마, 제발 좀. 야, 내 이름 카카오에서 지워, 진짜. 맨날 나만 불러. 아. 나밖에 없어, 방송인이. 너 카톡에 네 이름 없어. 텔레그램에 있어. 자, 그 뜨는 인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뜨는 인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그 기사. 자료가 너무 많다. 네. 아니, 50만 장이다. 지금 A4 용지만 60장이에요, 지금 자료가. 자, 뜨는 인물은 뜨는 바로 인물. 이분입니다. 누구? 따단 문희상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 네. 우리 희상이 형님. 네, 희상이 형님께서요. 자, 일단은 이분이 비대위원장으로 뽑히셨잖아요. 얼굴이 특히 비대하죠. 여기 우리 딱 끼면은. 한번 한번 초대하시죠. 그러니까요. 한번 불러봐. 근데 이분이요, 정말로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SNS 버즈량을 보면 24,416건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비대위원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는 SNS 버즈량은 하루 두 개. 그렇죠. 하루 거의 없었죠. 세 개. 이렇게 하다가 비대위원장으로 뽑히면서 그날만 4,000건, 그리고 그 다음날 6,000건 치솟아 쓰면서 완전히 자신의 그 존재감을 지금 뭐랄까 확실하게 대내외 과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그 22일 날이죠. 그날 그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월말까지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2만 건 정도가 또 16,000 건가요? 확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뉴스 핵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굉장히 뭐랄까
그 새정치민주연합 현재 그 위기에 빠진 이 야당을 거대 야당을 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좋은 쪽으로 많아요? 나쁜 쪽으로 많아요? 그게 중요하지. 긍정과 부정으로 봤을 때 똑같이 따라갑니다. 아, 아직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는 또 알겠던데. 또 그분 몇 마디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근데 김 대표가 보기에 네. 이분 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의 흑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그래, 있는데요. 그래, 사실은 사람은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제를 보면 돼. 네. 어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를 너무 길게 갈 필요가 없고요. 작년 4월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그때가 뭐였죠? 바로 이분이 그때도 이제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 대선 패배 이후에. 그때도 비대했어? 예, 비대위원장 하셨어요. 아니, 같이 비대한 사람끼리 비대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대선 패배 비대위원장이 성공했으면 네. 지금 이렇게 당이 개판은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그때 네. 비대 실패했네. 근데 그때 또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은 종편 출연 금지 해제령을 공식적으로 내렸거든요. 그때 문희상 비대위 체제 때 민주당에 대해서 종편 금지 해제령을 내렸죠. 네. 내렸고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첫 번째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슬금슬금 얼굴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종편에 출연한 분이 바로 문희상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종편으로 가는 길을 그렇죠. 내줬네. JTBC 임백천, 임윤선 뉴스 콘서트 등 공식 종편 출연자로 등장을 해서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동료 의원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고 지성적이기도 하고 근접하기 어려운 기품이 있다. 또 예쁘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아직도 우단녀인가? 우단예. 우아하고 단아하고 예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문희상이 그렇다. 가슴이 설렐 정도다. 여보 미안해. 이 멘트를 쳤어요. 이 멘트가 대선 패배 이후에 야당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공식 종편 출연 자리에서 나왔던 멘트입니다. 아니 진짜 내 후배였으면 진짜 내 후배였으면 진짜 아우. 저는요. 자, 제 얘기 좀 할게요. 저는요. 그 일반 연예인이나 시민분들 사실 저도 종편 출연해요. 출연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논객 같은 사람들은 출연해야 되죠. 왜? 아, 그럼요. 파이터가 그라운드를 가리면 어떡해요? 나오라고 하면 나올 거야? 저는 안 나가죠. 네. 저는 나가서 제가 할 말 할 거예요. 나 한동안 종편에서 무지하게 나오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하는데 정치는 좀 다르죠. 정치는 어떻게 본다면 특히나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당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새누리 그때 민주당이 제대로 못 모았기 때문에 종편에 출범했었고 결국은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언론 지형이 운동장이 되면서 이 모양 이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편은 특혜가 나은 산물입니다. 그런데 네. 그 종편 특혜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이 사실 야당에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데 그래놓고 다른 당원들은 안 나가고 있는데 대선에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대위 위원장이 그렇죠. 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부정선거 의혹이 짙은 박통에 대해서 그야말로 용비 요청가를 한 거네. 아니 100번을 양보해서 나가서 뭐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하든 무슨 의도가 있든 간에 일단 나가서 종편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으면 뭐라고 안 하겠어요? 안 했어 그것도? 아니 지금 저기 우단예 했잖아요. 우단예. 아니 종편에 예쁘십니다 뭐 이러고 왔다잖아요. 아니 저는 얘기하고 나서 안 했나? 안 했어요. 네, 그 얘기만 한 거야? 그니까 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 정치인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대선에서 이기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도 있겠지만 나 다음 선거 때 이기고 또 당선되고 싶어. 그렇지. 이걸 비교하면은 사실은 내 배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각자 도생 자기 먹고 사는 게 먼저 해야 하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종편이 어딘가에 얼굴 내밀고 싶죠. 아, 그럼요.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편대다 표. 다 표죠. 어디든 간에 얼굴 내는 게 중요하죠. 그럼. 그런데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종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당의 의원들에게 이렇게 해도 돼라는 그렇지. 공식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문을 넓혀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쓴소리를 해라 이게 아니라 나가서 이런 얘기 해도 돼. 이런 얘기 해도 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예, 이제, 이제 말을 해, 말을. 박수 쳐주고 와도 돼. 이런 얘기를. 자, 일단 문희상. 그렇죠. 문희상 뭐라고 불러야 돼? 비대위원장이요. 비대. 또 이분의 흑역사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근데 그때. 진짜 후지다. 노랗다, 싹수가. 그렇죠. 노란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대선 평가 보고서를 만들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평가 보고서를 쓰게 했던 사람, 그 작성자가 누구냐면 바로 안철수 멘토였던 한상진 교수에게 대선 평가 보고서를 만들게 하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 중립적이고 공식 그 중립적인 인물에게 맡겨야 되는 건데 안철수 문재인이 붙었다가 결국 문재인으로 단일화가 되면서 대선에 나갔었는데 이 안철수 당시 이제 전 후보의 이제 현재 의원 이제 그 멘토였던 사람에게 대선 평가 보고서를 만들게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한상진 교수님 상당히 저 뭐 의미 있는 분이 존경하는데 네. 아, 또 그런 그렇죠. 이건 프로야구로 보면요. 작년 프로야구 때 플레이오프에서 그 LG랑 두산이 맞붙어가지고 LG 그 두산이 올라갔잖아요. 네. 두산이 올라가서 삼성이랑 맞붙어서 졌는데 LG가 왜 졌는지를 두산 감독한테 평가 보고를 해라. 그런데 웃긴 거는 두 사람은 두 팀은 또 붙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분란이 일어났었고요. 근데 이때 분란이 났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잠재우려고 했냐면은 뭐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자중진환을 하냐,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문재인 의원을 봐라. 문재인 의원은 저렇게 의연한데 너희네들이 왜 이렇게 설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문제의 핵심은 자기가 이제 제공해놓고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이거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하면서 가라앉히는. 대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김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는 인물 같아. 야 근데 뭐 어떻게 오늘 왜 문희상도 그냥 다운 있네. 아까 순역사를 하려 한 거죠. 또 얼마 전에 김무성 이제 의원 만나서 그 덕담을 했죠. 제가 만나면 대통령이 됩니다라는 덕담을 했습니다. 네. 문희상 위원장. 예. 아 이분 덕담이죠. 덕담을 이분... 아, 제가 만나면 대통령이 돼요. 아, 무슨 덕담이야 그게. 말도 안 떡담이지 그거. 근데 저는 그런 덕담보다도 가장 좀 안타깝던 게 뭐냐면 22일 날 월말까지 세월호를 특별법을 어떻게든 합의를 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야당은 찌르는 공격하는 측면이고 여당이 이제 방어하는 상태인데 찌르는 사람이 기한을 자기가 먼저 정해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작전 노출이잖아요. 그러니까 태를 다 보여준 거죠. 그 태를 다 보여준 거죠. 자기들 이렇게 서둘러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혹자는 외모는 장비, 속은 조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모는 장비, 속은 원소. 삼국지 부분 원소가 머리도 좋고 주변에 괜찮은 사람도 많은데 뭐 삼국지 안 읽는 사람 많은데 예, 결정적인 때 뭔가 아 진짜 준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좀 하게 좀 나는 삼국지 얘기하면은 좀 짜증나긴 하죠. 국민의 절반은 몰라. 여성들은 그렇죠. 잘 모른다고. 특히 여성 팬들은 몰라요. 미안해. 알겠습니다. 우리 사실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다 이 형이 한 번만 해줘. 일다기는 피야미, 이다기도 피야미, 유다기는 피야미.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업이에요. 어제 잘하실 거예요. 그래 한번 기대를 해. 기대를 한번 하긴 해요. 왜 업이냐면 그나마 그 메이저 언론, 뭐 메이저 언론, 뭐 보수 언론, 뭐 진보 언론 떠나서 야당 정신이 오랜만에 지금 기사. 그렇지. 뉴스가 되고 있으니까. 자, 아, 사실 저희가 우리가 흑역사 인물 흑역사를 네. 기획을 하면서 뭐 남의 과거를 들춰보자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오늘과 내일을 예측해 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만은. 네. 아, 사람은 또 변하지 않기도 하지만 또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